안녕하세요, 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신입생분들이나 아니면 입학 예정이신 분들이 보면 아주 유익한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졸업을 앞둔 4학년이고요. 화석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졸업을 하면서 아, 이런 점은 미리 알았더라면 되게 좋았을 텐데 라는 점이 있어서 제가 느꼈던 좀 유익한 정보들을 좀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편입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좀 전 학교의 비교를 통해서 장단점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장점 5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단! 건국대 서울 캠퍼스와의 교류가 꾸준히 있다. 물론 두 개 대학은 다른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이게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 보니까 교류가 꾸준히 있더라고요. 일단은 학생증이 똑같아서 글로컬캠 학생이 서울캠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서울캠 학생이 글로컬캠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수전공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다전공이라고 부르거든요. 서울캠에 있는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는 뽑진 않아요. 2019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12명의 학생이 서울캠에 복수전공을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탐방 프로그램이라서 닥터정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서울캠 학생들 몇 명, 글로컬캠 학생들 몇 명 해가지고 같이 해외를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캠퍼스와의 교류가 꾸준히 있다라는 점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따단! 동아리 소모임이 매우 잘 돼 있다. 저는 사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그 동아리에 대한 좀 약간 로망이 있었어요. 뭐 기타 동아리, 뭐 댄스 동아리, 뭐 영상 동아리, 어디로 들어갈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에구머니나 전 학교에 입학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뭐 TV에서 보면은 우리 동아리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홍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게 일절 없었어요. 근데 우리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는 이러한 동아리 소모임 활동이 매우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신문방송학과 방송제를 갔다 왔거든요. 이게 소모임에서 하는 행사인데 학기 말에 하는 행사예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대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런 행사들이 교수님이 강제로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리 소모임도 학기 말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했던 활동들을 뭐 보고하거나 보여주는 뭐 상영회 같은 걸 하거든요. 이런 거 한번 가보시면요, 진짜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이 꿈꾸시는 동아리 생활 문제 없습니다. 세 번째, 따단! 해외를 공짜로 다녀올 수가 있다. 우리 학교에 입학하시면요, 해외는 꼭 한번 나갔다 오세요. 해외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뭐 뉴프론티어, 단기 어학연수, 해외 성신이 봉사, 동계연합 해외봉사, 해외 문화탐방, 해외 인턴십, 지금까지 언급한 해외 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다르게 부르는 게 아니라요, 각각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뽑히면요, 프로그램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절반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해외를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단기 어학연수로 인도네시아랑 중국에 다녀왔거든요. 백불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학교 학생들끼리 가다 보니까 타과 학생들이랑 굉장히 많이 친해지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꼭 한번 나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갔던 사람들만 맨날 가요. 네 번째, 따단! 다드림 포인트 제도. 다드림 포인트 제도라고 해서 굉장히 좀 생소하실 텐데 장학금입니다. 근데 뭐 성적 장학금, 뭐 생계형 장학금, 뭐 국가 장학금 이런 거랑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게 저축형 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축형 장학금이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모으는 장학금이에요. 1포인트당 1원이고요. 만약에 30만 포인트가 있으면 현금 3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편입으로 입학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지금 2019년 2년 동안 다드림 포인트를 모았는데요. 얼마나 모았을까요? 190만 4천 원을 모았습니다. 거의 200만 원을 모은 거죠. 해볼만 하죠. 이게 모으는 게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있죠. 요거 그냥 듣고 오면은 15,000 포인트씩 주고요. 특히 대학교 혁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공모전을 되게 많이 하는데 한 학기당 7개씩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장료로만 입상을 해도 거의 10만 포인트를 주니까 금방 모읍니다. 제 아는 친구도 이 포인트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4학년 2학기 때 한 학기 모았거든요. 50만 포인트 모았습니다. 저는 2년 만에 200만 원 모았으니까 여러분은
400만원 도전해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짜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부가적으로 방학 때 영어 회화 프로그램, 토익 프로그램, 베트남 K-무브, 뭐 미국 K-무브, 양현재, KU 엘리트,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을 막 퍼줘요. 근데 모르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미리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의 장점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학교에 와서 뭐 안 좋은 일, 좋은 일 뭐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좀 좋은 추억들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졸업한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은 알찬 대학생활, 후회 없는 대학생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4학년 졸업 예정자 화석 용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